안녕하세요. 엑소옥티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정말 웬일인가요? 홋카이도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아, 지금 홋카이도는 도마리 원전이 이곳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활성 단층이 있기 때문에 대폭발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됐던 대한민국과의 연관성도 과거에 가지고 있죠. 과거에 홋카이도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대한민국의 이 강원도 지역을, 동해안 지역을, 이제 그, 쓰나미가, 도착을 했었던, 강탈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홋카이도와 아키타, 이두 지역은 저희 대한민국과, 동해안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네모로 지방에서, 북부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3월 22일, 오전 1시 22분, 29분경이고요. 규모는 2.2입니다. 전원의 깊이는 10km고요. 지금 과거에 홋카이도에 최근에 2월 11일부터 2021년 올해 2월 11일부터 5월 22일 현재까지의 지진 상황을 보면은요. 2월 1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는 우라카와입니다. 홋카이도 우라카와에서 지금 보시면은 홋카이도 우라카와에서 10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가장 컸던 지진은 4.4였습니다. 마지막 지진은 5월 7일 날 새벽에 있었습니다. 우라카와에서 지진이 났었죠. 이 우라카와 지역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면요. 이 홋카이도의 우라카와는 여기가 우라카와입니다. 요 우라카와 지역에서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또 홋카이도에 여기 네모로에서 또 지진이 있었죠. 네모로에서 8번 지진이 있었습니다. 네모로의 남동쪽 앞바다. 가장 컸던 것은 4.5였고, 5월 10일 날이 마지막 지진이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홋카이도에서 지진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홋카이도의 지진을, 최근 지진을 보면 2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지진을 보시면은, 또 여기 홋카이도 동쪽 앞바다에서 또 지진이 있었습니다. 가장 컸던 것은 5.8이었고요. 규모 5.8이었고 5월 10일 날 오전 9시 40분경이 마지막 홋카이도의 지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홋카이도 지역에서 지진하고 있는데요. 네 번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홋카이도 지역을 보시면은 2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좀 이제 쿠시로 보시면은 쿠시로에서 지금 지진이 있죠. 쿠시로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홋카이도에 이러한 지진들은 지금 계속해가지고 밑에 보시면은 이 도카치에도 있죠. 도카치에도 지금 도카치에서도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쿠시로에서 지금 보시면 7번, 그 다음에 이 도카치 앞바다에서도 역시 3번의 지진이 있었고요. 가장 컸던 것은 도카치에서는 4.5, 그 다음에 쿠시로에서 6.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발생이 되고 있고 2월 11일부터 현재까지의 지진을 지금 5월 22일까지의 지진, 홋카이도의 지진만 보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또 도카치에서 두 번, 네, 3.4 계속 그 지방의 중부에서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또 도카치에서 남부에서 이번에 한 번, 4.0이 가장 강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소라치, 홋카이도의 소라치에서 지금 중부에서 3.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역시 네모로 지방 중부에서 3.3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홋카이도의 히타카 지방 동부에서도 지금 지진이 있었습니다. 3월 12일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결국에는 전역에서 홋카이도 활성단층의 전역에서 지금 계속 지진이 나고 있다는 거죠. 네모로, 쿠시로, 도카치, 우라카와, 히타카, 소라치, 루무이까지 지났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 홋카이도에서 강진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아오모리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아오모리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홋카이도와 아오모리를 같은 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역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오모리에서 여덟 번 지진이 났죠. 아오모리 동쪽 앞바다에서 여덟 번 지진, 가장 강했던 것은 4.9였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2월 11일부터 현재까지의 지금 지진들을 지금 보고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홋카이도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홋카이도 지진을 좀 이렇게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일본에서는 5월 21일 총 7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먼저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은 이제 다 도카라 열도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바현 동쪽 앞바다였습니다. 여섯 번째 지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치키현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지진 같은 경우는 이제 도토리현이었고요. 어제 지진의 양상을 이렇게 좀 보시면요. 어제 총 7번의 지진이 났는데요. 제가 저기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여기 도치키현. 도치키현에서 먼저 도치키현 지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토리현. 맞습니다. 제가 여기 지도를,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잠시만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가장 먼저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어디죠? 저 도카라, 그리고 이제 도치키, 그 다음에 거기 도토리, 그 다음에 지바 지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곱 번의 지진이 먼저 구마모토에 한번 지진이 있었고, 도카라의 열도에서 세 번, 그 다음에 이제 지바, 그리고 이제 도치키, 그다음에 도토리 이렇게 일곱 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제 먼저 이제 그 규슈 지방 구마모토에서 시작을 한 지진이 이제 그 난세이제도 쪽으로 이제 내려왔죠. 다시 이제 지바, 그다음에 도치키, 그리고 이제 그 도토리로 다시 또 되돌아오는 이러한 지진의 양상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지금 지진이 계속 서큘레이션을 하면서 돌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보시면은 이 직사각형 모양의 이 부분이 지금 매우 중요한,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 난세이제도 이 오키나와의 저기 그 요나쿠니부터 시작을 해서 최동단의 홋카이도 최동단, 홋카이도 맨 동쪽 끝에 네모로까지 계속 지진이 좀 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일본의 이 주부지방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있는 지진이 나면서 이제 허리를 지금 계속 끊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느 한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중앙 구조선 단층이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 구조선 단층이 계속해가지고 아소와 에이히메와 카가와, 그 다음에 뭐 기이소를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와카야마라든지 뭐 나라, 아이치를 지나서 결국은 도쿄를 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걱정하는 것이 도쿄를 과연 언제쯤 칠 것이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쿄를 지금 두번 쳤습니다. 최근에.
최근에 보시면은 도쿄를 두번 졌어요. 도쿄도에서 지금 23구와 다마시를 쳤죠. 근데 지금 지진의 양상을 보시면 계속 해가지고, 물론 홋카이도 쪽이라든지 이그 도호쿠 쪽도 치고 있지만, 이 구마모토로 지진이 올라온 이후에는 계속 해가지고 이런 식의 흐름이 또 많단 얘기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특히 구마모토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도쿄도 쪽 지바현으로 갔다가 이바라키나 지바현 끝나서 다시 나가사키 쪽으로 왔죠. 그러나서 지금 도토리라든지 아니면 뭐 후쿠이 뭐그 저기 어디죠? 저기 그 나가노, 군마, 도치키 계속 돌고 있습니다. 서큘레이션을 카가와, 에이메, 그렇죠? 그러면서 또이 와카야마와 아이치 이쪽으로 또 돌고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돌고 돌면서, 물론 슈퍼 난카이, 뭐 난카이 대지진, 우리가 그런 큰 대지진은 날 걸로 보이지만, 우선 그거를 얘기하기에, 이 난카이 트러프라든지 무슨 사가미 트러프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전에 우선 이 수도치, 이 도쿄도의 수도치카 지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후지산과 연결돼서 같이 폭발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한번 폭발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은 사망을 할 걸로 봅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한번 폭발로 한 100만 명 정도의 사망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다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라든지 뭐 그런 지진하고는 지금 비교할 수가 없는 지진입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그냥 도쿄도의 수도시카 지진, 제가 생각하는 지진은 그냥 도쿄에서 탁 터졌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연쇄 폭발을 할 거라는 얘기인 거죠. 연쇄 폭발을. 그러니까 이제 도쿄에서 23구의 어느 한 지역에서 터졌단 말이에요, 지진이. 도쿄가 크게 터지겠죠. 그러면서 다마시에서 같이 터지고, 그러면서 후지산이 한 7, 8시간 뒤에 크게 폭발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가미 트러프와 난카이도 같이 연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중앙 구조선 단층이 같이 또 폭발을 하면서, 구마모토, 뭐, 미야자키역의 슈가나다, 그 다음에 에이메 쪽에 이카타 원전도 터질 테고, 그러면서 지금 히로시마 쪽도 계속 터지고 있죠. 히로시마 쪽에 터지면서 이제 그 야마구치라든지 시마네, 뭐 도토리 좀어 이기나 저기 도토리 여기 도토리현 중부 이쪽에 터지면서 이제 그 간사이 지역도 같이 기소를 중점으로 해가시고 이제 와카야마 오사카 교토 효고 같이 한꺼번에 또 터지는. 그러면서 지금 나가노 군발 지진 계속 나고 있죠. 나가노 기후 히다 산맥, 그러면서 도야마, 이시카와, 그다음에 야마나시, 니가타, 시조카, 아이치, 뭐 야마나시, 그다음에 가나고 다 사이타마부터 해서 다 한꺼번에 한 2, 3일 내로 다 같은 큰 폭발이 이룰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도쿄 23구에서의 폭발이 단지 그냥 그 주변의 다마시, 도쿄 다마시의 폭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거의 순간적으로 날 겁니다. 한 2, 3일 간격, 한 2, 3일 내에. 그러니까 2, 3일 내에 끝날 걸로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작은 도쿄에서 시작을 하기도 하더라도, 도쿄 23구에서 시작하더라도, 그게 이제 몇 시간 단위로 해가지고, 뭐, 그 구마모토, 에이메, 시코쿠 섬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히로시마, 뭐, 니가타. 다음에 홋카이도에 뭐 히타카, 소라치, 루모에 도카치, 루뭐 쿠시로, 네무로, 뭐 우라카와 막 터지겠죠. 그다음에 뭐또 야마가타, 뭐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키, 나가노 뭐막 터질 겁니다. 군마현도 터질 테고요. 그러면서 기후, 아이치, 후쿠이 대지진 아시죠? 터질 수 있고. 그러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한몇 시간. 시간차를 두고서 한 3, 4시간 시간차를 두고서 막 이렇게 터질 거라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도쿄 23구에서 지진이 한 7.5 나고 나서
한 3시간 뒤에 다마시에서 또한 7.0, 그러고 나서 한 5시간 뒤에 구마모토에서 시타고 단층을 통해서 한 8.0 때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오이타현에서 7.0, 그러고 나서 바로 시코쿠 섬의 에이메현에서 거기서 한 9.1, 그래서 이카타 완전 터지면서 한 5시간 뒤에 효고현, 교토 오사카 와카야마에서 한꺼번에 지진 한 7.0, 이런 식의 연쇄 폭발을 일으킬 걸로 저는 보고 있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홋카이도의 루모이, 소라치, 히타카, 우라카와 도카치, 쿠시로, 네무로가 다 폭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원전, 도마리 원전과 로카쇼무라 원전이 폭발하겠죠. 그러면서 수많은 이제 후쿠이라든지 그런 원전이 다 폭발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난카이, 도난카이, 도카이, 그 다음에 그 사가미 트러프가 연동되어서 슈퍼 난카이 대지진이 나면서 일본이 침몰할 것이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